국립공주박물관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김종만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공주박물관 관장 김종만입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충청도의 대표 박물관으로서 공주에 있는 무량왕릉에서 출토한 유물을 중심으로 웅진 백제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관람객 중심에 내실 있는 박물관을 조성을 해서 저희 박물관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박물관으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네, 관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흘렀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지난해에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또 시설 개선 등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박물관을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개선을 했고, 그리고 테마전이라든가 특별전을 개최를 해서 이 지역 문화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 또 성인 등 각계각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가 야간 개장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도 이거 충청도 출신이라고 들으셨는데, 관장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또 이곳에서 일하게 되셔서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의 고향은 충청도가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요. 특히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유물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충청도의 대표 박물관인 국립공주박물관의 관장으로서 백제 문화를 알리는데 선봉에 섰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8월 말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전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방식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체험 전시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그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마련한 특별전은 그림 숲에서 만난 작은 친구들로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그림 속 사계절을 감상하고 게임 또 퀴즈 등 놀이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남긴 그림을 이해하는 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이 지역 소재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여를 해서 전시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는 저희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로 이 체험형 전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선조들의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는 어떤 특별전을 개최하실 계획인가요? 네, 올 하반기에는 저희 박물관이 두 개의 큰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과 12월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9월에 개최하고자 하는 전시는 백제 이후 백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백제의 우수한 문화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승이 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전시로 제60일에 백제 문화제를 기념하여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열리는 전시는 한국 고대 상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백제의 훌륭한 삼감 기술이 주변국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비교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물관이 무량왕릉이나 한옥마을, 그리고 고마 아트센터와 인접해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관람객들에게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지역 문화의 소통을 이루는 중심 역할을 하면서 문화로 행복을 주는 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고품질 문화복지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국립공주박물관을 찾아주셔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제 문화의 진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